must be party time. Woo! Here we go. <웃음> 멤버들 확실히 같이 있으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되게 활기차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네. 모여있을 땐 또 그 특유의 재미가 있죠. 시끌벅적하고. 네. 네. 소녀시대는 지금이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분들이 열심히 힘을 자랑하십니다. 요즘 K-뷰티라는 말이 생긴 게 바로 소녀시대 미모를 보고 생긴 게 아닌가 할 정도인데요. 네. 특별히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특별히 관리하는 거는 뭐 일찍 자고 피부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 태어난 걸? 네.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이번에 저희
그 파티나 이런 컨셉들 보면요 다양한 헤어 컬러나 메이크업 포인트로 되게 멤버마다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멤버들 한 명 한 명씩 주목해 주시면 예쁜 뷰티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녀시대 여러분들이 왜 데뷔 초에 인사할 때 지금은 소녀시대 아직도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요즘 너무 아름다우셔서 아직도 소녀시대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뭐 다음에 한번 제 아이디어도 한번 써봐주세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날씬하고 특히 좀 몸매 관리도 하실 것 같은데 야식 드십니까? 네, 당연하죠. 정말로요? 네. 먹는 사람 없어 보이는데? 네, 누가 제일 많이 먹나요? 요즘은 좀 랜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 날마다 배가 고픈 멤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날 근데 그날 좀 먹을 게 앞에 있으면 다 같이 네.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돼요. 나눠먹으면서 떠드는 거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저녁에 누가 선동해서 먹었나요? 사실은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도 올라오셨죠? 먹고 왔는걸요? 올라오기 직전에도 야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 서울에서 꼭 가볼 만한 곳도 추천해주세요. 우리 팬분들, 해외 팬분들에게 서울에 오셨으니까 이곳을 좀 가봐라. 인사동이나 삼청동. 삼청동. 네. 삼청동에 가면 뭘 할 수 있나요? 전통 차집도 있고 네. 한국의 문화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홍보대사네, 홍보대사. 그래요. 자 오늘 이 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소녀시대는 또 이 미모와 애교가 네,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우리 저기 이런 어마어마한 소리에 재채기를 하시는. 아, 네. 죄송해요. 애교였어요. 애교로 받으세요. 아니, 애교였어요. 네, 애교로 받으세요. 마이크를 막다 보니까. 죄송해요. 자, 우리 팬분들에게 사랑의 총알을 한번 날려주시죠. 네, 하나, 둘, 셋. 뱅앤. 여러분, 오늘 복 받으셨네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소녀시대 멋진 무대 콩박수로 청해드리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그랜드 K-POP 페스티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Next! Let's give a round of applause for the great performance of Girls' Generation. Grand K-POP Festival is hos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supervised by Korea Tourism Organization. We will have to say goodbye now.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those who love Korea. I love you and I love Korea. 여러분 소녀시대 마지막 무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된다. 네.